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우리 예수님 계시고 또 삭개오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뭇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개념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뽑는다면 틀림없이 가야 할 사람이 하나는 셀이고 하나는 창기였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도 그 증거가 조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 말의 뉘앙스상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면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뉘앙스상. 예. 자, 신명기 23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이 있나 몰라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는 헌금은 그거 받지 마라 이거죠. 네. 자, 근데 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런 말을 가만히 들으면 아,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착각이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안 그래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예, 예, 예. 우리도 그러니까 죄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면 우리도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요. 만약에 주님이 죄인을 구원 안 했다면, 의인만 구원했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니까 우리가 구원 받지 의인만 구원했다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다. 옳지. 시작. 이게 시켜보면 내가 느끼는 게 대전이나 서울이나 그게 머리가 별 차이 없구나 내가 그걸 느껴요. 만약에 주님이 의인만 구원했다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았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든지 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네 가지 형태로 네 박자로 나타나는데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거는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진짜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무지하게 더 칭찬했을 것이고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한 거다. 당신 제대로 알았다면 당신 칭찬했을 거고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욕했을 거고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한 거다. 제대로 알았다면 욕을 무지하게 했을 거다. 여러분은 꼭 1번 아니면 2번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바로 2번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천국 가고 3번, 4번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뭘 받았어요? 그분들은 칭찬을 들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 좋은 건데 욕했다면 오해하고 욕해야지 진짜로 욕할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이 잡혀 가십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여리고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들어 지나갑니다. 일부러. 왜? 거기 구원해야 할 삭개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도 또 삭개우를 구원하겠다고 여리고를 가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매달려서 예수님 양쪽에 강도 하나씩 셋이서 매달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에 매달아 놓으면 마르고 지쳐서 이제 죽어요. 그냥 지금 셋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서. 그 와중에도 한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하고 있냐? 내려와서 너하고 나하고 좀 구원해봐라. 한 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강도가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봐도 너나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죄가 없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 와중에도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이 지금 십자가 형틀 위에서 매달려서 계속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시끄럽다. 아 지금 목말라 죽겠구만. 실점스러워.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 죽는 건 죽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과 자세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건 죽는 거고 죽는 순간에도 뭐는 해야 되고 구원은 해야 되고.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병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는 건 죽는 거고 주변을 돌아봐서 이 병동 안에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전도하고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9절 보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도 뭐하지 않는다. 자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지 한 영혼만 잃어버렸으면 그게 나를 잃어버린 거다. 옳지 시작. 한 영혼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 받은 거지 만약에 주님이 딱 한 영혼 잃어버렸다면 그게 나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야 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도는 지금 무슨 놈은 전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가 꼭 뭐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요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귀신 같아요. 지나 죽지. 아 그렇잖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아이고 물에 빠져 죽었대 아이고 익사했대 그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물귀신이 잡아갔나 봐.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뭐가 잡아갔다? 물귀신이 잡아.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져 어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 그놈 새끼는 그냥 놔두지 왜 잡아가냐고. 자 물귀신이 잡아서 어디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면 지옥은 그렇게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천국은 끝까지 데려가려고 안 하냐 그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현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야 한잔 하러 가자. 아예 나 술 끊어서 안 먹어. 야 씨 한잔만 하자니까 씨 안 먹는다니까. 야 하자마 하자니까 안 먹어. 예 끝까지 데리고 가. 어디를? 술 먹는 데를. 그러면 야 교회 가자. 아 아니다 나 야 예수 안 믿어. 안 믿냐?
아니 왜 술집은 끝까지 데려가는데 교회당은 끝까지 안 데려오냐. 어떻게 좀 자극이 와요? 예? 예. 다음 주일 날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목사님 여지껏 거짓말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붙이더라고. 그게 거짓말하다 진실을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제가 이제 목회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 은퇴하는 해에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 어차피 이제 은퇴할 거니까 올 한 해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 온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고 한 명도 전도 못 온 사람은 딴 교회로 가라.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라. 네, 어차피 내가 마지막 그만둘 때 그렇게 한번 하고 그만둘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네, 만 명이면 5천 명이 전도 안 하고 5천 명이 하면 5천 명 전도 안 한 교회는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5천 명이 전도면 또 도로 만 명이잖아. 이해가 되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냐? 영혼을 바라보는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 그래서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의 심정은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온 사람이 있고 꼭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장애가 돼요. 왜? 사람은 많고 키가 적으니까 보통 그쯤 되면 물러나 버려요.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근데 이 사모함이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눈이 맞네. 내려와라. 내려왔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첫 번째로 한 얘기입니다. 주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게 뭘까? 그게 건강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국회의원일까? 대통령일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1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더라도 뭐는 받아놓고 해야 되고, 그렇지,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뭐는 받아놓고, 돈은 벌더라도 뭐는 받아놓고, 명예를 얻더라도 뭐는 받아놓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뭐든지 해야지 구원 못 받고 해놓은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냐? 구원을 받고 뭐든지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을 딱 하나만 들라면 그게 바로 뭐냐? 주여입니다. 인간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딱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주여입니다. 왜 이 주여가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 그런데 이 간단한 주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하려면 누가 역사해 줘야 된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주여, 그 말은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내 구주 그 말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 말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이 뭔 말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길어. 그러니까 그놈을 다 줄여서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뭐요?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째, 나는 의지가 없다 이거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만 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솔직히 십자가 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잖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그게 바로 주여요. 만약에 주님이 주여 안 하고 나여 그랬으면 십자가 안 졌죠. 두 번째, 주여라는 말은 나의 소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벌든 까먹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 돈을 벌면 여러분은 누구 돈 버는 것 같고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돈 벌었어요. 주님 참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까먹었어요. 주님 돈 까먹었어요. 주님 돈 없어졌어요. 아이고 나는 종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주여요. 나요. 이 주여와 나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 내가 보여줘 볼게요. 주여와 나여의 기도하는 모습. 주여의 기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여의 기도예요. 나여의 기도. 그 건물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안 팔아주시고 지금 내가 딸 결혼시켜달라고 결혼한 지가 5년째입니다. 이렇게 안 돌리시면 진짜 예수 믿어먹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게 나여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같아요? 나여 같아요? 이 두 번째로 삭개오가 한 행동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께 싸우며 만일 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자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하 참 어떻게 저런 좋은 말이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돈을 주면 하나님 꿔주는 거예요. 예, 굳이 오면 하나님 꿔주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오늘 도와줬어요. 만 원 줬어요. 10만 원 줬어요. 주님 빚지셨네. 이게 예,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꾸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유택하여지리라. 근데 요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의식으로 살면 주님은 절대 손해나는 길로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구제하는 건 주님의 뜻이지만 까먹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로 사는 사람은 도와는 주어도 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는 주어 돈을 어차피 내가 이래서 1억을 도왔던 100만 원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1억이든 100만 원이든 그거는 맞아. 그거는. 그런데 날렸어. 이거는 주여가 아닌 것 같아. 구제하는 돈은 주여지만 날리는 돈은 주여가 아닌 것 같다. 옳지. 시작. 여러분은 구제여 날려. 아니 곤란 많으면 그냥 웃기만이야. 아야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에이 고개 들으라고. 아니요 지금 오늘 이 하는 이 설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이제 다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 삭개오는 주여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반대로 이 삭개오 반대로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호칭이 틀려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가만 있어봐. 이번에는 뭐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지금 뭐가 아니고 주여가 아니고 뭐요? 선한 선생이여.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 구원이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호칭이 잘못됩니까? 구원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딱 한 가지로 주여냐 나여냐 거기서 결정돼 버린다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돼.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아.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꼭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크리스찬, 세상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인 사람, 심지어는 이단인 사람 다
만나서 자기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뭔가 착한 일을 계속하면 천국 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의식이.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듯이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옳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작. 그거를 딱 규정해 준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다. 할렐루야.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 속이 취하지 마라.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켰습니다.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네게 있으리라. 근심하면서 가요. 이 사람이 그게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안 줬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큰 문제는 주여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주여가 안 되면 뭐냐? 나여다 그 말이야. 나여. 지구상에는 지금 74억의 인구가 살아요. 세상에.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3억의 인구가 산다 그랬는데요. 그 사이에 또 1억 늘어났대요. 그리고 74억의 인구가 살아요. 천태만상이에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 빼빼한 사람, 통통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태만상인데 딱 두 가지요. 복잡할 거 없어. 사람은 딱 두 가지인데 주여, 나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살아도 사람은 딱 두 가지 주여와 나여만 있다. 주여, 나여. 주여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여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주여와 나여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장을 말씀을 하시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끝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지혜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아주 간단한 차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여 지혜자, 나여 어리석은 자. 주여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여 그러면 종이니까 말씀 듣고 행하죠. 그런데 나여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데 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입니다. 예. 주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로마서 7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말을 바꾸면 주여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여를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나여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 스타일이요. 제가 뭔 말입니까? 한쪽은 주여하고 싶은데 자꾸 나여한다 이거요. 나여와 주여가 싸우니, 죄송합니다, 한국 표현으로 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여와 나여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나여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주여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나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주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나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주여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 인간은 나여와 주여의 갈등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였을 때 그때 인도에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간디였습니다. 영국이 간디를 전도하려고 하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도의 기독교를 심고 싶다면 부탁이 있는데 영국의 기독교 말고 성경의 기독교를 심어줘라. 그리고 당신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부탁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줘라.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쓰고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렇게 썼을까? 알아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예수쟁이를 본 사람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아하, 예수님을 보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쟁이를 보면 크리스찬이 안 되는구나. 요거예요. 말 바꾸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선교의 목적은 기독교의 전파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같아야 하는데 그게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식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계속 싸워.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 제가 그렇게 나누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질문이. 당신은 주여냐? 주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나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가르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영국 교회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자, 그림 몇 장 볼까요? 영국의 축구장을 한번 가봅시다. 딱 보고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다 다른데 수준인데 그것도 저는 딱 저걸 보는 순간 저거 느꼈어요. 야, 부흥회는 저기서 해야 되겠다.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자, 미국의 야구장 한번 가봅시다. 야, 저 성조기 걷어내고 거기다 강단 꾸며놓고 집회하면 해볼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교회당을 한번 가봅시다. 한국 교회당과 저 유럽 교회당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한국 교회당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십 년에 걸쳐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당은 1년 안에, 아니 길어도 3년 안에 다 져버려. 목사님 그 교회 20년 걸려서 지었다는데요. 그거는 돈이 없어갖고 멈췄다 지어서 그래. 우리 한국 건축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냥 후닥닥. 그런데 저 유럽 교회들은 어떤 건 300년에 걸쳐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300년이면 여러분은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자꾸 내가 놀래는데 한 목사님의 그 한 목사님의 목회 연륜을 40년으로 쳐줘도 8대를 내려가면서 지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40년 목회하고 또 40년 목회 이렇게 해서도 48에 32 8대 목사님을 내려가서 완공한 게 300여 년 걸쳐서 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저렇게 다 비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원인이 그 원인을 제가 이렇게 분석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저게 이제 아까 저 야구장이 저 축구장이 평일이면 이해해요. 평일이면 나도 뭐 가서 구경할 수 있겠죠. 평일이니까. 저게 주일이라면 지금 어디 와야 될 사람이 교회당을 와야 될 사람 지금 어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에? 에. 제가 왜 저기 가서 앉아 있는지 정확한 거 하나 내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요 내가 개 붙들고 안수하다가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그 귀신이 한 얘기를 뭘 신경 쓰겠어. 그런데 이것이 일리 있는 소리를 해서 그래. 이것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잘 생각을 해봐라. 일요일 날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야야 야야야야 저렇게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있다는 거요. 교회당을 향해서 싹 가려고 할 때 지들이 야 이 등신아 예배당은 다음 주에 가도 된다. 그러나 야구는 이번에 코리언 시리즈 결승이야. 이번에 못 보면 못 하고 훅 야구장 가라고 생각을 집어넣으면 홀딱 야구장으로 간대요. 가가지고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야야야야 하다가 딱 끝나면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하고 후회를 한대요. 자, 이 사람이 교회당을 와야 할 사람이 야구장을 가는 결정자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주여와 나여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주여 했으면 당연히 교회당을 와야 되는데 나여 하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데 두 번째는 웨슬레 목사님이 사라지고 독일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사라졌다. 주여 하는 주의 종이 귀하니까 주여 하는 성도들도 귀해진 거예요. 이게 교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의 종들이 주여 그리고 주여처럼 주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여 하니까 그걸 본 교인들도 나여 그런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신자나 불신자 간의 가치관이 다르죠.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만 빼면 그 다음에는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뒤져보면 전부 돈하고 연관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나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막 먹는 놈이 돈이 탁 나온 거야. 그 참 신기한 걸 또 내가 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묵상을 해봐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먹는 놈이 딱 하나 나왔어 세상에. 그게 누구요? 돈이요. 돈. 그러니까 돈의 대명사는 황금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황금하고 막먹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까 나쁠까 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황금을 갖다 하늘나라 도로 포장을 확 깔아놔 버린 거예요. 받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돈 때문에 황금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한다면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진짜 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말은 차려 진짜. 아유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주여고 땅에 있는 사람이 나여요. 자, 그러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중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드린 헌금은 이게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는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구제 오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찾을 사람도 없는데 계속 저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구제를 해야 하늘나라에서 이놈을 찾는데 하늘나라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구제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는 알아 듣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죠? 이거는 사람이 교회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언가? 네, 이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여기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 끝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하고 나면 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간 건데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돈은 여기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돈은 교회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그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갔는데 그걸 받은 교회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돈을 드릴 수 없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낸 헌금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써라, 또 부자 관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이 돈을 어디 쪽으로 좀 많이 보내라, 가난한 쪽으로 좀 많이 보내라.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러니까 결국 저 돈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맡음에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돈은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돈이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한국교회를 향해 하는 게 내 자신과 더불어 하는 얘기입니다. 아, 교회 건축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면서 결국 교회당들이 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의 흐름이 주여로 흘러야 되는데 자꾸 뭐여로 흐른다? 나여로 흐른다. 개인이든,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든.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나 함정이 있어요. 꼭 교회당을 잘 지었다고 해서 무너지라는 법만 있냐? 교회당이라도 잘 지어놔야지. 에? 그러지, 교회당마저 부실하면 그럼 되겠느냐, 오래 버티겠느냐, 뭐 그런 것. 자, 그것도 내가 내 박자로 생각을 해봐. 뭐든지 저는 하나가 딱 생기면 내 박자로 한단 해봐. 교회당 잘 짓고 부흥 잘하면 1등입니다. 뭐 거기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교회당 잘 안 지었는데도 부흥이 잘 되면 2등입니다. 교회당 잘 짓고 부흥이 안 되면 3등입니다. 교회장도 잘 안 됐고 부흥도 안 되면 4등입니다. 물론 이 등수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 제가 이게 교회당을 크게 잘 지으면 이제 아무래도 크게 지니까 빈자리가 많이 생기잖아. 그 빈자리가 많이 생기면 이제 그 빈자리 채우는 부흥일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등수 안에 들게 바쁘게 다녀요. 네, 열심히 가서 어떤 교회는 3일 동안에 2,000명도 등록하고 어떤 교회는 350명.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를 가도 3일 동안 부흥이면 몇 명은 해 등록을. 보통은 몇십 명은 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한 게 얼마나 많아? 그지? 그러면 다 합하면? 근데 나만 다니냐고. 어? 장경동, 김경동, 오경동, 뭐 또 오영택, 에? 우리 오관석 어르신 뭐 다 다니잖아. 그게 다 다니면서 얼마나 부흥을 많이 시켜놨는데 뒤돌아보면은 이상하게 한국 교인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부흥을 하는데 알아냈어. 뭘? 이게 교인이 막 늘어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교회당을 잘 치면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큰 교회당 잘 지어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 그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냐, 나 같아도 그 교회 다니겠다, 빨리 옮겨라. 그럼 옮겨야지. 예, 근데 주님이 무슨 소리냐, 적지만 니네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그럼 거기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할 새도 없이 가버려. 그게 뭘 의미하냐, 그 크리스찬이 주여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여의 크리스찬은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 기도원요, 내가 진짜 기도원 집회 많이 해줬어요. 기도원 가서 집회해주고 기도원도 지어주고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식당도 지어주고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또 뭐 숙소도 지어주고 진짜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이거 자꾸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 이제.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올해 어느 교단에서 부흥이라는데 해필 기도원에서 한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진짜 충격 받았는데요. 그 폐허되어 가는 그 모습 있죠. 폐허되어 가는 모습. 저걸 어차피 저 폐허될 걸 몰라고 그간에 그렇게 다 헌금을 갖다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렇게 다 폐허될 걸. 그러면 이 원장님이 조금만 기도를 해서 주님 교회 기도원을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식당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숙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내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 야, 조금 지나면 다 폐허될 거 굳이 몰라고 깨치려고 그러냐? 차라리 그 돈 갖고 사람들을 많이 돕거라. 그랬으면 오히려 지금같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이걸 진 것도 주여로 진 게 아니라 나여로 진 거다. 나여로 지었다 그 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진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그걸 진 것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내 말이 틀려. 그러나 또 맞아.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떤 말이 어떤 이 얘기는 맞는데 어떤 얘기는 안 맞을 게 있더라고 이게. 아유 세상에. 그래서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 어쨌든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답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 주여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니 시작부터인가? 내가 주인으로 나여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참된 회개가 뭐냐? 딱 하나인데 그것은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주여여 나여여. 자, 한번 주여 한번 해보고 나여 한번 두 번을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해봅니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이번엔 나여로 시작. 나여. 어느 게 맞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여가 맞아? 근데 이제 주여는 맞게 했는데 그걸 주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일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저 사람들이 나여 온 사람이 아니오. 뭐 한 사람이지? 아니 저 얘기가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는 안 들려? 들려? 그러니까 저 말이 나하고 안 맞게 살이 지금 저 말씀이 나하고 맞게 살면 안 된다. 왜냐? 아니요,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국 교회에 하는 얘기고 뭐 내가 어디 가면 뭐 또 말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거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을 깎다든지 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까기는 뭐 집이가 밤이요 까게. 내가 어떻게 주여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을까? 저봐, 저 주여가 막 이제 나오네. 이제 단식으로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리 봐도 주여가 아니고 나여가 아닌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주여로 사는 사람이 잘 표현한 게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종놈이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주인이 다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혹시 헷가닥해서 나여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는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여하고 살아서 절대 손해날 거 없고 안 될 거 없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나여하고 살아서 엄청 잘 될 것 같아도 보세요. 다윗이 주여고 사울이 나여고 베드로가 주여고 가룟유다가 나여예요.
아브라함이 주여고 롯이 나여고 전부 보니까 성경은 둘로 쫙 나눠지더라고. 주여와 나여로 두 손을 가슴팍에다 다 얹습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기도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한번 주님을 불러보는데 주여 주여 그런 정도로 하지 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의미로 터져버려야 돼. 기도가 터져버려야 돼. 이 샘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 터져버리듯이 기도도 터져버려야 돼. 근데 그 기도가 왜 안 터지냐? 주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길게도 안 합니다. 딱 2분만 하겠습니다. 터지면 기도로 하시고 안 터지면 주여로. 2분 동안만 여러분이 지금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생각하고 야호하는 그 심정으로, 아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주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주여를 한 2분 동안 정말 불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님 불러봅시다. 주여!